네, 김 팀장의 북한 확대경, 이번에는 북한, 특히 이른바 백두혈통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권총의 확대경을 들이댑니다. 저는 장난감 총밖에 본 적이 없어서요. 아는 게 별로. 네, 그래서 오늘은 해군 장교 출신의 또 다른 북한학 석사가 구원 등판합니다. 지난 7월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주요 군 지휘관에게 권총을 수여했는데요. 네, 이른바 백두산 권총이죠. 총을 받은 31명이 다들 권총을 손에 든 채로 김 위원장 주변을 에워싼 사진도 공개가 됐어요. 우리 군수 노동 계급이 새로 개발 생산한 백두산 권총을 기념으로 수여하려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화면에서는 잘안 보이는데 권총에 확대경을 들이대면 금박장식이 보입니다. 또김 위원장 이름도 쓰여 있습니다. 이 권총의 원형은 체코에서 만든 시제트 7호라는데요. 시제트 7호는 사정거리가 40m인 9mm 자동 권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체코에서 이 권총을 선물 받아 써보고는 성능이 대단히 좋아서 같은 식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뭐내 이름은 튜니티 뭐 이런 서부 영화를 보면 멀리서 권총을 쏘는데 뭐 백발백중 다 맞추고 뭐 이런 게 사실인데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물론 권총은 소총 등에 비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파괴력도 약한 편입니다.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쏘는 족도 다 백발백중하고 한자루로 적을 제압하고 이런 건다 거짓말인 건가요? 완전 뻥이라기보다는 좀 과장됐다. 그렇게 봐야겠고요.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권총도 맞으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다만 소총처럼 큰 무기를 들고 다니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면 뭐 전차병이라든가 아니면은 지휘 임무상 최전선에 나설 필요가 없는 지휘관 등이 주로 이 권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에서 권총의 의미는 또 각별합니다. 반제국주의의 상징처럼 통용돼 왔는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영직이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면서 권총 두 자루를 김 주석에게 남겼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해왔습니다. 자신께서는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두 자리 권총, 이두 자리 권총을 밑천으로 삼고 선에서 절대로 총대를 넣지 말아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에는 김일성이 권총을 붉은 천에 싸서 김정일에게 선물했다는 일화도 전하고 있는데요. 수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안는 어리신 장군님의 안광에서는 번갯불이 번쩍였습니다. 북한이 선군 사상의 시원으로 내세우는 일화 중의 하나로 김영직에서 김일성, 다시 김정일로 이어지는 권총에 대한 사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제 권총을 선물 받던 때 김정일 나이가 10살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일이 어린 시절 생모 김정숙이 격발법을 직접 가르쳤다. 김정일은 날마다 사격법을 익혀서 곧 종탄 세 발을 모두 관역에 명중시켰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숙은 항일 여성 영웅으로 또 총을 쏘는 대로 일본군을 거꾸러뜨린 전설의 명사수다 이렇게 추앙한다고 합니다. 피오드는 적들을 보신 순간 비호같이 몸을 날려 사령관 동지를 막으시며 순식간에 적들을 쓸어눕히신 김정숙 동지. 권총이 얽힌 김정숙, 김정일 모자의 일화가 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송되기도 하는데요. 이 작은 나무 권총에도 일제를 경멸하는 총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자라시는 어리신 김정일 동지를 미래의 장군으로 키우시어. 김정은 위원장도 권총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데요. 11살 때 콜트 459경 권총. 그런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이게 흔히 애들 장난감 권총이 되게 비슷하죠, 생긴 게. 네, 비슷합니다. 여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권총을 선물 받아서 허리에 차고 다녔다는 설도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인민군 부대를 방문해서 직접 권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지도하기도 했다네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은 백발백중의 사격수를 소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명중 사격 묘리도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대를 이어 권총에 대한 의미 부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아리랑 측전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김주석의 권총을 형상화한 걸 선보이기도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생전에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권총을 간부들에게 선물했다고도 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권총을 하사한 날이 정전 기념일을 앞둔 시점이었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날을 전쟁에서 이겼다 이런 뜻으로 전승절이라 부르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군의 사기 진작과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한 이벤트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또 주요 지휘관들이 권총을 든채 결사홍위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권력이 안정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대내에 보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김 팀장의 북한 학대 경 다음 시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